이재중 후보는 청년이 꿈꾸는 안양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최근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분노한 게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이재중 후보는 조국이 기소되자 검찰이 무도한 강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처럼 조국을 두둔했습니다. 또 관련 취재대의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이런 막말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중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예상했던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양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복한 경쟁을 하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이제 여러 지지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저다 보니까 집권 여당 후보의 좀 흠집내기가 가장 유리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쉬움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을 위해서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정부에 진행되고 있는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는 거리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냥 정치 공방으로 이 자리를 빌어쓰시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심재철 의원님도 두 번, 이번 선거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전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제가 이전 공약을 해도 믿지 않으십니다. 교도소 이전 가능한가,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는데요. 최근 들어 교정시설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한 태백시, 속초시, 남원시 등 여러 지방도시들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태호 태백시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완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들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일하는 일꾼 이재정입니다. 네. 이 뭔 개소리야? 이번에는 문태현 후보 질문해 주시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아, 이재정 후보께서는 추혜선 후보 같이 국회의원 300명 중 좀 자편형적이다. 극좌성향 후보로까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일보 평가를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고 가족지도를 파괴할 수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길 바라고. 네. 네. 예, 시간이 갔습니다. 이재정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 양쪽 날개가 대한민국에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 이념과 논리라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정쟁에 끌어다 대는 색깔 논리의 정치인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가치 재정립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수가 등장하고 진보가 등장합니다. 그 보수의 논리도 진보의 논리도 그 가치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을 어떤 한 편향으로 이름 지우고 그리고 그 경향성을 강화시켜서 자신을 유리하게 만드는 어떤 정책에만 활용하는 것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이 남은 시간 저도 또 시민을 위한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수도권 집중 주택 부족 해결하기 위한 주택 200만 호 건설 기치를 내걸고 온 신도시 이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죠. 아파트 숲으로 대체 이제 상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신도시 개발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서 우리 안양 시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새롭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물 나오는 수도관, 오래된 승강기, 2중, 3중 주차가 필요한 주차난, 이념 논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함께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과 정부 여당과 함께 여러분들의 행복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네.